What's up guys? How you do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 is back.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제가 1박 2일로 잠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 끝나고 집으로 온 지 지금 몇 시간이 안 됐어요. 근데 되게 피곤한데 내일 반드시 저는 이 영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긴급하게 리액션 비디오를 찍습니다. 제가 여행 중에 K-클릭가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했어요. 미레이스라고. 야, 이게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K-클릭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이 있죠. 바로 이제 K-클릭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척점에 서 있는 TT on the move. 안 그래도 그 멤버들끼리의 어떤 그 디스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미레이스라는 곡이 이제 TT on the move에 대한 답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한테도 이건 TT on the move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리액션 비디오를 빨리 만들어라라는 요청들이 많이 계셨어요. 자,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TT on the move에 대한 답가의 그 곡이 맞나요? 저는 이게 아직 확실한 게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약간 헷갈리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물론 여기 업로드된 가사들을 해석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약간 뭐 보면 여러분들의 말씀해주신 설명에 따르면 이게 그들을 지칭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혼란스러워요. 어찌됐든 제가 오늘 이 리액션 비디오를 이제 진행함에 있어서 이 비디오를 시청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사이드 편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TT on the move는 K-클릭는 그냥 제가 음악이 듣고 좋으면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뭐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뭐 감정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저는 또 K-클릭의 음악들이 지금까지도 좋았기 때문에 K-클릭의 음악이 새롭게 출시가 되면 믿음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기대라는 게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K-클릭의 음악을 기대하고 있는 팬으로서 그냥 음악을 제대로 즐기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비디오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영어 자막이 있길래 보면서 또 제 느낌을 얘기를 해보고 또 여긴 또 멤버가 많잖아요. 그래서 또 래퍼들의 어느 누구의 벌스가 또 제일 좋았나를 또 알아볼 수 있는 재밌는 비디오가 되겠죠. 저도 한 번도 안 봤어요.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그래도 어찌됐든 말레이시아 힙합씬을 이끄는 거대한 랩그룹이니까 기대하는 게 또 저는 또 너무 있단 말이에요. 야, 이 밴더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 댓글에도 나와 있듯이 밴더는 트랩하우스라는 얘기죠. 춤추가 포효하고 있습니다. 노키 아까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 사자는 늑대가 잡아먹는 걸 잡아먹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런 거지. 자기보다 낮은 체급에 있는 친구들과는 우리들은 싸우지가 않아. 우리는 이미 빅맨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비웨이 챔피언한테 어디서 크루즈웨이 챔피언이 덤비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오. 아. 아, 제가 K-Click 음악을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투수와 MK가 있기 때문이죠. 아, MK는 그 표정에서 나오는 그 아우라가 있어. 카리스마가 진짜 세요. 그래서 와, 보면서도 야, 이 사람 표정만 봐도 와, 랩을 진짜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이 그냥 딱 드는 래퍼라니까. 저는 트랩트랙이라도 이렇게 MK같이 허투루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그냥 올드한 스타일로 빡세게 랩을 채우는 이런 랩을 듣는 게 좀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물론 느슨하게 랩을 하는 것도 물론 좋게 들릴 때가 있지만 확실히 MK의 저는 랩의 어떤 매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매력을 알고 있는 이상은 이렇게 타이트한 트래핑이 좀 더 좋은 것 같아. 케이뎁. 초코 같은 분장으로 저런 톤을 랩을 하니까 어울린다. 오! 오, 또 제가 기대하는 아티스트죠. 프라이드 PF. 에이, 에이. 약간 프라이드 PF는 이렇게 춤도 되고 노래도 되고 랩도 되는 약간 멀티플레이어를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프라이드 PF의 벌스가 오면 약간 뭔가 팝적이고 뭔가 좀 약간 신나고 흥분되는 분위기로 좀 분위기가 많이 전환되는 것 같아. 이 한 음악 안에서도 멤버들끼리 개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또 각자만의 또 느낌들을 즐길 수 있는 재미가 있어요. 오프화이트 나이키 덩크로 신고 있어. 오, 서민. 그냥 저는 이게 제 추측입니다.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TT on the move의 답이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K-Click의 스탠스는 그런 것 같아. 지금 가사의 전반적인 분위기들을 보면 뭐 물론 랩 가사가 빨라서 저도 영어 가사를 해석하는데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대충 이런 것 같아. 약간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 우리는 이미 빅맨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아. 그러니까 상대하지를 않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만약에 가정하에 진짜 그 상대 진영에 이게 답이라고 한다면은 약간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아까 방금 전에 가사 한번 볼게요.
지넬로의 가사. 아, 그러니까 자기를 싫어하는 아티스트들에 대한 가사인가? 너희들은 우리만큼의 히트곡을 얼마나 갖고 있니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물어본다면 또 이게 팩트예요. K-클릭과 또 많은 수천만 뷰의 뮤직비디오 조회수를 갖고 있는 비디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하하하, 지윤이. 아, 두 줄 벌써 엄청 나와. 에이. K-클릭의 사자. 마지막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고 웅장해지는 것 같아. 아, 역시 트랙들은 실망을 시킨 적이 없어. 뭐 이게 디스다 맞다 뭐 누구 편이다 아니다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 생각만 할게요. 역시나 존나 좋고 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으로서의, 한국에서 힙합 음악을 듣고 자란 사람으로서의 어떤 저의 생각, 주관적인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외국인으로서, 한국인, 한국에서 힙합 음악을 듣는 사람으로서 K-클릭의 음악들은 지금 이 곡들 포함해서 실망시킨 적이 없는 게 뭐냐면 랩 스킬들이 래퍼들마다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좀 느슨하게 가는 법이 없어요. 요즘에 랩을 잘하는 기준은 뭐 느슨하게 하건 타이트하게 하건 자신한테 잘 어울리고 사람들을 흥분시키게 하면은 랩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조금 변해가고 있죠. 저는 그것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한국 힙합의 정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래도 좀 래퍼들이 타이트한 랩을, 타이트한 트래핑을 들려주면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터넷에서 커뮤니티에서도 호평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K-클릭의 멤버들마다의 래핑은 굉장히 타이트해요. 굉장히 강력하고 카리스마 있고 뭔가 좀 강한 느낌을 많이 뿜죠. 이게 한국 힙합에서 어떤 정키들, 저 같은 정키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이 K-클릭이라는 팀의 제가 봤을 때 모티브는, 그러니까 롤 모델이 있다면은 아마 우탱클랜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걸로 생각이 되고, 워낙 우탱클랜이라는 그 집단 자체, 거대한 집단 자체가 워낙 그 래퍼들마다의 그 재능들이 거의 뭐 탑이었던 사람들이 뭉치어 있는 집단이다 보니까 K-클릭 역시도 랩적으로서도 멤버들마다 스킬들이 떨어지는 사람이 전혀 없는, 정말 그냥 이거 플로우만 느꼈을 때 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지게 할 만큼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약간 K-클릭은 그냥 저는 이 곡을 다 듣고 나서 느낀 점은 자기들만의 어떤 그 K-클릭이라는 브랜드의 이름, 그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품위를 지킨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설령 누가 자신들을 디스를 하고 싫어한다는 소리가 물론 들리겠죠, 있겠죠, 공격을 받겠죠. 그래도 아, 우리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체급이 약간 뭐 W를 치면 진짜 뭐
헤비웨이트 챔피언이라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또 WWE도 체급이 있잖아요. 뭐 크루즈웨이 챔피언도 있고 옛날식으로 같은 뭐 유로피안 챔피언도 있고 인터컨티넨탈 챔피언도 있고 뭐 택팀 챔피언도 있지만 그래도 가장 최고로 치는 가치는 헤비웨이 챔피언이기 때문에 요즘으로 얘기하면 유니버셜 챔피언이기도 하죠. 낮은 체급들과는 우리는 상대를 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여기 랩 들었을 때 댓글들 보니까 네스티나 벌스가 또 좋다고 하시는 여론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제가 들었을 때는 역시나 이번에도 MK와 투즈의 벌스는 저는 워낙 또 팬이기 때문에 뭐 워낙 좋았고 명불허전이었고 오히려 좀 더 또 와 괜찮네 했던 벌스들이 첫 번째 벌스 노키나 소민? 네스티나스 전에 했던 지넬로 이런 래퍼들의 벌스들도 저는 굉장히 느끼고 좋았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좋았다는 게 취향으로 하는 거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랩을 더 잘하고 이 사람이 랩을 더 못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케이클릭크가 결과물로 내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아직까지는 실망시키는 결과물을 저는 아직까지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모르죠. 앞으로의 결과물이 더 좋은 곡이 나올지 아니면 진짜 별로인 곡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음악만큼은 트랙만큼은 진짜 기가 막힌 트랙들을 잘 뽑는다 그거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좀 케이클릭가 음악을 좀 자주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공백기를 두고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아쉬운 것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됐어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